아이유는 최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지금 계정을 통해 여섯 번째 미니앨범 발매 기념 인터뷰 영상을 튜브에 전격 공개했다. 13분 분량의 영상은 앨범 재킷 현장 속 아이유의 프로다운 모습과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이유의 반전 매력을 느끼게 했으며, 아이유 역시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진솔하게 물음에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럼 이참에 빛이 나는 아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유 이지은은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이다. 2008년 9월 18일 중학교 3학년이던 만 15세의 나이에 가수로 데뷔했다. 예명인 아이유는 너와 내가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을 바탕으로 솔로 아이돌이자 아티스트로서 10수년째 사랑받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이래로 매년 국내 및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하며 공연자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가수 활동 외에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데뷔 이래 80편이 넘는 광고를 진행했을 정도로 다수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 중이다. 2011년에 연기자로 데뷔한 후에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그야말로 올라운더로 인정받는 만능 엔터테이너이며 이 때문에 남녀불문 수많은 아이돌들의 롤모델로 꾸준히 꼽히고 있다. 히트곡은 반편지, 라일락, 좋은 날, 금요일에 만나요, 팔레트 등이 있고 좋은 날 나는 오빠가 좋다고 고백하는 가사로 국민여동생으로 등극했다. 지금은 쿠키번탑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기부도 많이 해서 해마다 억 단위로 기부를 하고 있는 기부천사이다. 대학은 입학하지 않았고 운전은 안 하는 것 같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